나도 뭐딱 봐서 딱히 뭐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없지만, 3y, 2x. 아이, 뭐가 좀 있네. 여기가, 로그 x의 y에, 어차피 3 로그 3의 2잖아요. 근데 왜 3이랑 y랑 연결이 됐을까? 이 로그 3과 이 y가. 또왜 하필 x와 e가 서로 어떻게 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을까? 그냥 그런 고민 좀 하다가, 로그 x분의 로그, y는 3, 로그 3의 로그, 이가 돼서요. 어떻게 좀 자리를, 바꿀 수 있나, 이거? 저는 로그 y랑 자리 바꿔도 되나요? 안 걔는 되나요? 되는 걔는 안 되고 대각선을 하나만 바꿔도 그죠?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근데 그거 그러면 안 나와. 2가 이쪽으로 내려오는 건 괜찮나요? 이렇게 하는 거? 네. 이게 뭐 도움이 될까? 근데 이것도 이렇게 곱한 건데 밑변은 가능해요? 어느 거? 이거 밑에. 곱한 거 무조건 되지. 네, 곱한 건 무조건 밑변한 다 돼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쓰면 네, 그쵸.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처럼 보이지만 이게 되는 거야. 됐구나. 그래서 아, 잘했다. 시험 중에도 이렇게 네. 공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 이 공상이라는 건 생각은 생각인데 목적 없는 어떤 뭐 이런 것들인데요. 뭘 알아야 뭘 하지. 처음부터 목적이 있지는 않았고, 예, 계산을 조작을 이것저것 해보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쌤은 그냥 여길 요렇게 좀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잘했어. 벌써 배우니까 다르잖아. 맞아요. 사람이 달라졌네.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3의 x고 요것도 3의 x가 묶이고 2의 y가 로그 2의 y랑 묶이는 거죠. 아마 또이 비디오를 보는 순간 저게 뭐지 하고 어리둥절한다면 요 사람 로그 2의 y로 바꿀 수 있다고 요 사람 로그 3의 y로 바꿀 수 3의 y란다면 x로 예,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두 사람을 연결해서 계산할 수 있는 이제 순간이 나온 거죠. 아, 됐다. 이거 하자. 가자. 그런 겁니다. 더 하지 말까? 더 할까? 아니, 괜찮아요. 뭐 이제 여기서부터 XY 구하는 거 한번 맡겨볼게요, 그럼.